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39,000km로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살펴볼게요. 네,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측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4.83으로 60% 가까이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오토슬라이드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도어 쪽에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61로 85%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요. 아래쪽에는 4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전동 사이드 스텝 탑재되어 있고요. 오토 슬라이드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좋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9,990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쪽 볼게요. ECM 룸밀러 유보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패시 앞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쭉 살펴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에코 모드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핸드 열선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네,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USB 단자 이용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220V도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실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되어 있고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옆쪽 보시면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뒤에 보시면 3열 시트 네,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 옆쪽에는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창가 쪽에는 후석 커튼 3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만은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잘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미션 쪽도 보시고 엔진 쪽도 쭉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공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전륜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후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